그녀는 2019년 9월부터 11월 19일까지 미국해 해상으로 동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운임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ASRI의 경우 이 선사를 통하여 매월 CTU 정도를 고정적으로 선적하고 있었습니다. 10월부터 미국장 해상 운임이 인상이 되었으나 A사는 이 선사의 매달 꾸준한 운임을 기여로 성수기 운임 인상을 최소화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한 선사를 이용하였다면 성수기에 스페이스 확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운임이 싸다고 아무 운송사를 찾아다니며 쇼핑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고정선사 항공사와 거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 항공마켓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잘 지켜지는 시장입니다. 해운사나 항공사는 운임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여 운임 하락을 방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해상님은 선복과 계절에 따라 운임 변동이 심하며 항상 마켓의 동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수출하고 계시다면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의 주기적인 마켓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라우트는 계속 개발되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사의 화물의 성격에 따라 긴급 일반 등의 화물을 구분하여 긴급할 경우 항공 또는 철송, 일반 화물을 해상으로 선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임 하락 요인입니다. 하락 요인은 선박 대형화 추세가 지속으로 원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온 선박 대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2만 TEU의 선박도 발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의 컨테이너당 원가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상선의 신조 선박이 본격적으로 딜거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복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 지원을 통해 발주한 12척의 신주선이 2020년에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복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운임 상승 요인으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큰 IMO 2020 시행으로 연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결의한 IMO 2020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선사가 전량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롬을 장착하기 때문에 기존 연료비 대비 약 4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사는 LSS라는 신규 서차지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미 11월부터 도입한 선사도 있습니다. 또한 선사들의 출혈 경쟁 지향 후 급격한 우리 파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020년 해상 운임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또는 안전적인 스페이스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공동화 물류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몰면 대기업 못지않은 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본 업체는 기존 TSR,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여 철송으로 운송을 하였습니다. 이를 저희가 TCR, 중국 철도로 변경 제한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상 운임은 TSR이 저렴하나 TCR 중국 철도의 경우 중국 지방정부의 보증직을 통한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기존에는 부산의 일반 창고에서 컨테이너 적입 작업 및 컨테이너 휴링을 해왔습니다. TCR 변경으로 진행을 하면서 평택한 인근 CIS 전문 업체를 통해서 업체의 창고에서 컨테이너 휴링 및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내리운송료 절감을 하였습니다. 세팅을 하신 것보다 중량 1파운드 추가당 2불 추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야 우리가 판매를 하고 판매 대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품이 아이템과 이따라 이렇게 동일하게 해놓으시면 TV도 하나의 아이템이고 조그마한 상품도 하나의 아이템인데 TV가 들어올 때 중량이 참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비 자체를 중량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FBA는 이제 아마존 창고 입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의 현지 배송 및 CS를 아마존이 직접 제공을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오더에 해당되는 상품을 한 번에 선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상대적으로 한 개의 오더당 하나의 시핑 이렇게 되는 FBM과는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번 달에 몇 개 정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량을 박스 단위로 또는 팔레트 단위로 또는 아예 뚫 컨테이너 단위로 미리 한꺼번에 여러 건의 오더에 해당되는 그런 재고에 대한 상품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송비의 능동적인 절감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리 물건을 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우리가 하나하나 낱개를 보내준다면 판매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도 사서 보내주면 돼요. 근데 요거는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화를 상품을 미리 사놔야 되는 것도 구매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물류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품이나 장기 보관에 대한 아마존 FBA 센터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1개월 단위로 받는데 1개월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 보관료 그리고 6개월 이상에 넘어가는 재고에 대해서는 또 보관료 1년이 또 넘어가는 또 재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레이트로 또 보관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하셔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원가가 한 2,880원 정도가 매일 원가가 되시고요. 요거를 이제 수수료 아마존에 판매되면 화장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에 대해서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풀페먼트 요거는 이제 그 센터에만 입고해서 아마존의 배송 정책에 따라서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풀페먼트 피가 수수료가 2.4달러 그리고 결제되는 또 워낙 우리가 돈을 또 나중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결제 그런 서비스 그 제공 업체에서 보통 1%의 수수료를 저희에게 청구하는데 그럴 경우에 수수료까지 합쳐서 22.7달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관세 같은 거는 제로입니다. 0%예요. 그리고 관세 비용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팔리면 좋은데 만약 바로 안 팔렸을 때는 어떤 재고에 대한 보관 수수료가 또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2.7달러에서 마진한 또 한 3달러 모자라고 25달러 정도에 올려놓으셨는데 판매가 또 늦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 나라에서 세금이라든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하시면 판매하시고도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대비해서 ECL, 그러니까 팔레트 단위로 보냈을 때 해외 배송비가 줄어들어서 판매되는 원가 그거를 절감하는 거를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1,700개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게 했어요. 9,300원의 동일한 금액을 단순하게 1,700개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량 구매하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하셨다면 이제는 뭐 도매상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사랑 직접 다이렉트 거래 가능하셔서 그런 구매 원가도 더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불 운송비 택배로 하나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1톤 차량 아니 다마스 같은 거 저희가 해서 받았어요. 또 내륙 운송료가 8만원 정도 발생했고 구매 원가는 1,899만원으로 나왔고요. 요거에 대해서 뉴욕 쪽으로 보냈을 때 해상 운임을 제가 뽑아보니까 약 95만원 정도가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수수료 같은 수수료로 놓고 봤을 때 판매 원가가 17.9달러 떨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내는 것과 NCL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단위로 보냈을 때 이 배송비가 줄어듦으로써 판매 효과가 발생하십니다.